진저꽃은 무당에게 있어 소중한 날입니다. 자리거지 예능 보유자 정용도 선생님도 진저꽃을 한바탕 크게 열었는데요. 신들을 위한 잔치 현장, 백년사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2호 자리거지 보유자이신 정용도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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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영도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 혹시 무슨 일인가요? 아, 여기서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내일 모레 여기 모셔져 있는 신령님 내지는 부처님들 그 진적맞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하기 위해 노노래 그 부침 이런 걸 갖다 지금 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구슬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혹시 진적맞이가 뭔가요? 여기 모시고 있는 우리 신령님 내지 부처님을 그날 이제 고맙대는 그동안에 이제 한해 한해 고맙대는 그런 뜻으로다가 잔치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잔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령님 잔치하시고 노시는 날이라 즐겁게 그리고 국민들을 내지는 여기 다니시는 분들 가정마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겸사겸사. 모두를 위한 잔칫날의 주인공 정영도 선생님은 자리거지 보유자인데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경기도 무형문화재 자리거지 보유자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자리거지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리거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일단 돌아가시면은 집안에서 옛날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발인을 하고 와서 그날 저녁에 그 돌아가신 망제라고 그러죠. 망제님 누웠던 자리에 거기서 그 넋과 혼을 걷어서 좋은 데로 가시라고 보내드린 게 말 그대로 자리거지 반가심 집가심이라고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병원에 영안실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거지라는 그 자체가 큰 구세에 밀리다 보니까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근데 그걸 제가 한 그 지정 받기까지가 한 9년 정도 걸렸는데 준비 단계부터 2016년 11월 8일자로 제가 그 자리거지라는 것을 자리거지 굿이라고 그러죠. 자리거지 진옥이 굿이다 그래요. 갖다 그걸 갖다 이제 11월 8일날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여기서 이제 전술하고 있는 과정이죠. 집에서 가족이 운명했을 때 장례를 치른 후 망자를 보내는 음식인 자리거지. 누워있던 자리를 깨끗이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죽은 사람의 한을 푸는데요. 지난 2016년 정영도 선생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2호 자리거지 보유자로 지정되어 자리거지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다 뭐예요? 아, 이거 내일 모레 이제 신령 진정마주 올릴 때 이제 가족 모시고 나가서 이제 의대 또 무구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해서 싸놓은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많아요? 아니죠, 아니죠. 진적되니까는 이렇게 다 모시고 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소화시킬 건 소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렬 건 정렬하고 일반 구토로 나갈 쪽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신복하고 간단하게 하도 나가죠. 무고하고. 이분이 고려 때 조성되신 지장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니까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약 530년 정도가 됐죠. 이분이 가장 우리 여기 전안과 법당에서는 가장 이분이 그 오래된 분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죠. 여기는 삼불존이고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서도 손때가 묻어나는 백년사 전안법당.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정영도 선생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법당 안을 둘러보는 와중에도 백년사분들은 진적굿에 올릴 전을 붙이느라 바삐 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노릇노릇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전들이 모양도 참 예뻤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게 무슨 전이에요? 예, 이거는 웃기라고 그러는 건데요. 네. 음식을 다 차리고 떡이에나 다 이렇게 제가 덮어서 올리는 그 용도로 쓰는 부침이에요. 네, 보기만 해도 진짜 정성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신령님 전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마음가짐을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서 신령님 전에 올리는 거니까 이제 행사가 잘 끝나고 모든 사람이 복된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붙이는 웃기. 그 색깔도 참 다양했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 자신은 없는데 괜찮나요? 그냥 한 장만 그냥 한국자 이렇게 싹 부으면 돼요. 아? 스프 이렇게 붓듯이? 네, 천천히. 천천히 잘. 천천히. 네. 아, 잘하시네. 잘한 거예요? 처음 하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정말요? 네. 각도로 여기 해야 되나? 네. 여기다 도치 다 끼고 대충 여기 사이다가 네, 사이 놓고 중간 아니 마치 명절을 앞두고 전을 부치는 것처럼 익숙하게 전을 뒤집고 빠르게 하나 둘 완성해 나가는 백년사 사람들. 신령님에게 올리는 것이기에 그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다음 날 굿당에서 만난 정영도 선생님은 굿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을 할 때 완벽을 기하는 선생님답게 넓은 굿당 안은 의대와 재물들로 가득했는데요. 지금부터 상차림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과일이 진짜 많네요. 과일이요? 네. 탕도 4개나 되고 네. 통 7개예요. 아, 7개예요? 8개, 참 8개. 아, 아직 덜 펴신 거구나.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네 어제 봤던 애들인데. 아니, 그러면은 과일 말고 또 다른 것도 올라가나요? 그럼요, 진짜? 떡도 올라가고. 아, 떡? 어, 부침도 올라가고. 부침. 아, 어제? 예, 떡이랑 부침이랑. 예, 떡, 부침. 뭐 이제 내일 이제 진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다 이제 뭐 잡채 뭐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이 다 올라가지. 계란살만도 올리고 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굴이요? 네, 그 회사 해산물. 오징어도 뒤쳐서 올라가고 족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아니 근데 굿상인데 해산물이 올라가요? 신을 사람들 진족 올릴 때는 네. 다른 굿상으로는 거기 안 올라가는데 진족상에는 다 올라가요. 우리 인간이 먹는 해산물은 뭐 다 올라가요. 어제부터 장을 봐가지고 오늘 상 꾸미고 상을 꾸민다고 그러는 거 원래 상을 꾸미고 내일은 진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일을 잡아야 돼요. 아니 보통은 원래 3일이 걸려요? 아니 일반 굿은 하루면 끝나요. 하루에도 한 준비부터 그렇죠. 하루면 그냥 6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지로기 같은 건 따르면 한 8시간, 9시간 못 보나. 집마다 다 시간이 좀 단축되는 게 조금 늘어진 게 있어서. 보통 일반 굿 말고 왜 진적굿에는 이렇게 더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좀 전에는 신령이 모신 기자님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알면은 좋지만은 네. 그 가운데는 이런 상의 절차, 상에 대한 그 어느 몫이라는 절차를 모르는 그 신을 모신 기자님들이 거의 한 80% 돼요, 90%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체리고 작게 체리고 이걸 떠나서 저렇게 많이 챈다고 해서 신령이 좋아하시고 얕게 챈다고 싫어하시는 건 아니고 첫째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상대를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알아서 상을 체리려니까는 사회삼당상도 차려야 되고 재당마이상도 차려야 되고 제대로 파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것 하나 예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전통의 근거를 두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정영도 선생님 정말 배울 것이 많았는데요.
이리 와봐요, 잠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요, 이거 지금, 이걸 지금 접는 것, 말아놓는 건데, 요거 이제 세발심지라고 그래, 세발심지. 네. 세발 이렇게 생겼잖아요, 세가. 그 세발 모양으로 만들었던 세발심지라고 그래갖다.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세발로 갔단 말이지. 그래서 세발심지라 그래갖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용도가 뭐예요? 청국마지나, 청국마지, 한국마지는 뭐 이제 한물에 네. 칠성님들, 불사님들, 재성님들, 그분들 이제 청지시면 오시라고 불 낮춰드리는 거예요. 그 불을 칠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이제 들기름을 담궈가지고 적셔가지고 내일 물동이 탈고 내가 올라갈 적에 한물에 길을 봐줄 적에 이 불을 켜야 된다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진옥이라는 그 구슬 해도 이게 필요하고 또 우리 같이 신을 모신 기자들이 진족을 올려도 이게 필요해요. 이제 내일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한 게 이해가 갈 거예요. 아, 여기다 불을 켜고 네. 올라 12년이 모실 적에 몸으로 오시면은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불을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거는 보통 몇 개 정도 필요해요? 세 개. 그냥 세 개. 모시는 신령님들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땐 정영도 선생님의 제자들이 총출동하여 팔을 걷어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선재보살 서승이고요. 아, 네. 선생님의 그 집 위로 무용문화재 정선생이에요. 아, 네. 예, 선생님 진정한다고 그래서 네. 우리 오늘 전수생들이 다 와서 일단 오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상차림 도와주시고 내일 또 오시고. 그럼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신령님 무대를 다 걸고 과일 다 올리고 이제 떡이랑 저는 오늘 올리면 상하니까 네. 내일 새벽에 이제 올 거예요. 아, 새벽에 오면 아, 네. 물건 차리는 데만도 보통 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물건이 차려지고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물건을 차려야 돼요. 저 오늘은 과일 같은 거만 차리시고 네. 나머지는 그냥 생각보다. 저는 오늘 차려놓은 건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상하는 게 상하니까. 그렇죠. 준비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보는 거예요. 좋겠다. 내일 하루 종일 엄청 고생하시겠어요. 생각보다. 고생은요. 즐거운 일이죠. 신령님 진정한다는 거. 차라리 이런 거 놔야 되겠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 지금 선생님 전수생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선생님은 법도대로 가시는 분, 엄격하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차림이라는 것도 다른데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예를 들어서 본향상, 도당부문상, 재당상, 사위삼당상 이런 걸 안 차려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분이고 보통 이렇게 보셨을 때는 상차림 뭐 하나도 저 어가가 올라가는 거에도 다 뜻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것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 분. 근데 평상시에는 아주아주 인자하신 분. 일에 대해서는 아주 힘드신 분. 무섭고 너무너무 정확해야 되니까 오늘도 지금 쉬시라니까 안 쉬시고 저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제자들이 수십 명 있는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시냐고. 가만 계시라더니 저기 가만 못 계세요.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워가면서 굿을 준비하는 제자들. 한편에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예, 용선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예, 조상님 금강 가시는 길에 네. 이렇게 이제 길바지로 이렇게 이제 바람 용선 가시고 가시라고 준비하는 이렇게 과정이에요.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예, 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총계하신 선생님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아, 네. 전수감 운영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거기 그러면 네? 거기서 네? 교육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 선생님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고는 우리나라에서
무속의단지를 쌓아야 돼서 가장 산 정일이라고 이제 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뭐 예법을 다 무시하고 신법으로만 다들 이렇게 무속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법을 그대로 이제 충실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수해 주는 그 과정이 너무 잘 이렇게 알려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대중이란 것이 없는 선생님이 진무지휘하며 제자들과 함께 차린 재물들. 각종 과일과 전통 약과 다식 등이 모두 올라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합니다. 재례의 기본인 무복들도 가지런히 걸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구슬할 때 어긋남이 없겠죠? 네, 선생님. 이 진적구슬 정말 오래 해오셨는데 드디어 또 내일이 왔어요. 이게 해마다 또 기분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을 앞두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은 뭐 굉장히 참 다른 때보다도 말할 수 없이 좋죠. 기쁘고 좋고 실력이 뭐 이제 다시 또 교차가 되는 그 실력이 계셔요. 들어왔던 그 실력이 계속 평생을 계신 게 아니라 이태 말미 3년 세례라 이런 말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실력님이 네. 교차가 돼요. 네. 내일은 새로 오신 실력님이 계신 걸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죠. 어느 실력이 오시나 또 새 보신 분이 그냥 굉장히 설레면서도 기분이 좋죠. 저는. 사실 이 굿 자체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또 진적굿이라고 하니까 진짜 기대가 되는데 좀 내일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 좋죠. 기대를 하셔도 굉장히 그 좀 호감을 느끼시고 네. 좀 색다른 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일 기대를 하실 좋은 게 뭐냐면 현장을 또 이렇게 직접 다니셔서 이제 리포터니까 네네. 앞으로 그런지 말할 거 아니에요? 고객으로 조금 비교가 이제 될 텐데 과연 내가 이제 정영도 선생님의 문화재라는 분이 역시 좀 하는 게 좀 좋더라 이런 그 느낌이 가게끔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정영도 선생님의 진적굿이 열리는 당일이 밝았습니다. 굿당 앞은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고요. 이제 곧 굿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차림을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잠을 못 잤어요. 못 잤어요. 걱정이 되셔서, 기대가 되셔서. 기대고, 걱정도 네. 걱정이고, 그냥 이것저것 또 생각해야 되니까, 한 번 맘 먹고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잠을 설쳤어요. 잠 못 잤어요. 좀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하시잖아요. 네. 이제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소감 뭐 이런 말 하면 좋죠 뭐. 잘 될 것 같으세요? 그건 뭐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잘 되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뭐. 도와주셔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 모르니까 실력 따라서 도와주시겠지. 네. 이제 모든 게 정성이거든요. 많이 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잘 진실되게 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력님이 이제 감옥하실 수가 있고 안 오실 수가 있고 오실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차원이죠. 좀 있으면 후배 만신들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선생님의 굿을 보고 어떤 점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굿이 이분들이 못해서 이제 우리 저 전수를 나한테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20년이 넘고 다 이러는 분들인데 더욱 확실히 우리 그 전통의 그 무속 문화를 갖다 좀 더 확실히 알고 가자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뭐 대충 가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만 지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 만신들이 여기 오신 분들 이제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의 그 정통만을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베테랑인 정영도 선생님도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어 잠을 못 잃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날. 그만큼 공을 들인 무대인데요. 마지막까지 선생님은 잠시 숨을 돌릴 새도 없이 매의 눈으로 직접 제단을 정리합니다. 빈틈 하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상차림. 빛깔도 곱고 화려해 눈을 뗄 수 없을 지경인데요. 이 모든 것이 제자들과 함께 정영도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것입니다. 굿당 안도 마찬가지로 화려합니다. 각각 오시는 신령님들에 맞춰 재물들도 제각각인데요. 과일이며 해산물이며 떡이며 평소 상차림에서는 보기 힘든 재물들도 올라갔습니다. 함께 신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 만신들이 제대로 된 것을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으며 정영도 선생님의 진척교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경쾌한 사물놀이장단은 굿당의 흥을 한층 더 돋우는데요. 전까지 사물놀이 맞죠? 예, 예. 보통 굿할 때 사물놀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굿할 때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큰 기업체들이 공장 서를 짓거나 이럴 때 이제 길고 나갈 치면서 지신받기, 예, 지신받기라고 앉은반 때리고 선반 때리고 그러는데. 우린 진적이기 때문에 그냥 길꾸낙만 용을 친 거죠. 아, 그러면 그 사물놀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옛날에 무슨 풍뎅이 들게 해달라고 논에 가서 벼를 신고 그러면 이 농악놀이 했단 말이에요. 인류가 같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님 오시는데 한마디 해서 나쁜 그 모든 그 잡귀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려치는 그런 잡귀들은 이 징소리, 북소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잡신들이 다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게 거기도 영향력이 있죠. 길을 가면서 연주하는 행악이라는 뜻의 길구나으로 신령님이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는 부정거리가 시작됩니다. 이 거리는 서울시 중요 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 사당제 이정숙 전수교육 조교께서 맡았는데요. 신령님께 올리기 위해 당주는 부상의 술을 따릅니다. 옥수수 아까 떠올랐는데 옥수수 떠올랐어? 언니 옥수수 아까 안 떠왔어? 옥수수 물 좀 떠와요. 네. 전복만 입고 부채를 든 문어는 본향 노랫가락을 부르는데요. 본향 노랫가락이 끝난 다음에는 청계대원을 하게 됩니다. 마당에서 진적을 드리는 부자를 보자기로 씌우는데요. 이때 마당에는 떡과 밥, 북어와 조밥 등을 준비하는데 무녀가 만수바지를 하면서 준비한 것들로 청계를 벗기는 겁니다. 청계를 벗긴다는 것은 수리와 부정을 쳐내고 진적을 드리는 무당이 깨끗한 몸과 정신으로 신령님을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청계를 벗기고 나면 무녀는 공수를 내립니다.
이어서 정현도 선생님과 식구들은 차례로 수녀님께 절을 올립니다. 그날 차린 음식들을 한 접시나 한 그릇씩 전부 차려놓은 상을 진적상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이 끝나면 굿을 위해 고생한 일꾼들에게 아침상으로 진적상이 들어옵니다. 국 타시다가 갑자기 끊고 이렇게 중간에 식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신령님들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잡쳤으니까 이제 나머지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한 손님들 또 신도들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신령님이 우리한테 먹으라고 이제 주신 거니까. 모두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 앞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그 위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제 제당맞이가 시작되는데요. 제당맞이란 신령님들을 구판으로 참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님들을 따라 들어오는 잡신이 수비, 영산들을 잘 먹여 구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홍치마를 입고 홍갓을 쓴 만신이 산종이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여러 신령님들을 참배합니다. 너는 상산마누라 장군님 수에서 장마누라 수에서 오늘 모두 장군님 필금년목 뿌옇한 용안 배고 삼당마지 제당마지 진정마지 회장 따위 펴주고 오늘 모두 수필당마하노라 오늘 모두 국사당마하노라 진당마누라 풀당의 기시 불건너 하주당의 탕마누라 수에서 애 많이 쓰시고 힘 많이 들였으니 천인간 꽃이 되고 만인간의 잎이 돼서 천소숨의 천기자만 소숨내 기자 아니시냐 그래도 신령님 기자 돼서 우리 기자 이름도 내주시고 명예도 내주시고 오늘 모두 천인간 만인간의 우뚱하게 도와주셨구나 김명설이시고 양호의 풍치에 평파하고 악인도 물리시고 자손들 잘 돼서 원포로 도와주고 한포로 도와서 홍갓과 홍철로를 벗은 만신이 이번에는 호구를 놓을 차례입니다. 호구는 치마를 벗어서 얼굴 앞을 가리고 하는데요. 다음은 제당 심장입니다. 전립을 쓰고 심장기를 들었는데요. 만신은 당주에게 심장기를 뽑게 하고 공수를 줍니다. 제당맞이 다음은 삼거리인데요. 만신은 먼저 월도를 세웁니다. 월도를 잘 세우고 난 다음에는 삼재창에 돼지를 꽂아 세우는데요. 사슬 세우기는 신령님들께서 오늘 굿을 잘 받았는지 알아보고 신의 영검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오늘 모두 잘했다.
이 정성이 하늘에 닿은 정성 같듯이 땅 위에 서린 정성이야. 오늘 모두 이 정성 받듯이 오신 적도 있어서 회장도 회장맞이 진 적도 있다. 사슬이 잘 세워진 것을 확인하면 다시 재물을 쓰러뜨립니다. 넣었어, 넣었어. 지금까지 너무 잘 봤는데 방금까지 하신 건 뭐예요? 제당맞이라는 것인데, 제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옛날부터 그 임금님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가장 보면 서울이든 어쩌든 그 죄를 지내던 당이 있어요. 임금님이 죄를 올리던 그 제당맞이라고 해요. 그게 그 맞이에요. 제당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당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산에 인사를 다녀야 돼. 그 제당 올렸던 그 당에도 가서 인사 올리고, 그래가지고 와서 드시고 내가 하는 실력 모시고 가는 길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 구제중생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나라가 편안해야 국민이 편안하니까,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국민이 그래야 편안히 잘 살게 달라고 나라국 겸 같이 겸해서는 게 진정이에요. 이번엔 정영도 선생님이 홍치마에 대신의대를 걸치고 양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었습니다. 도사줄을 약사줄로 나 모르면 옛날에 간첩이야. 내가 안지병이도 신령님의 길을 받아서 치료를 해가지고 코를 나게 만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와서 허냐 이렇게 학성을 지내려고 사회삼동을 들고 궁을 제당을 들고 산들곰을 들어서 사산의 명산에 풍류를 같이 와서 순삼을 만두하래. 니가 이놈아 잡고 우리 기자들 한밤 한짝 돼서 우리 정수 기자가 배신하는 짓 없을 때야. 기자들이 우리 기자가 아무리 부족한 게 있어도 같이들 모두 다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좋은 일이 반드시 있어. 우리 여기 각성반이 시험자들 이제 적당히 지어 내가 뭐 하려고. 정영도 선생님이 부채로 곡을 퍼주는 신용을 하자 굿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치마폭을 넓게 펼쳐봤습니다. 정영도 선생님이 머리에 단체 같은 것을 올리는데요. 서울 세만 곳에서는 호화로운 장식을 곁들인 큰 머리를 쓰고 굿판을 빙빙으로 영혼들의 넋을 극락 세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엄청 크고 화려한 머리 그거를 마지막에 쓰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건 이제 진옥이 굿이라는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굿이죠. 진옥이 굿에서는 그 굿 위에는 굿이 없어요. 진옥이 굿에서는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그 굿으로다가 이제 104호 서울 세남구 104호가 그으로 문헌재가 지정이 된 거예요. 국가 지정으로.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금 하시는 분이 그 위에 분이 그 이제 보좌가 됐던 분인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의 이제 후계자가 지금 하고 있죠.
저 명예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게 그곳이에요. 세남고 세남몰이라 그래. 그래서 제일 이제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쓰고 하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어지는 거리는 불사거리입니다. 불사거리는 곳에 따라 천국맞이, 제석거리, 칠성거리 등으로 불리는데요. 백장삼을 입고 백복자를 쓰며 가슴에 가사를 엿보시기 합니다. 부채와 바늘을 든 날씨는 사방으로 하늘을 향해 힘을 청하는데요. 만신은 동이 위에 올라갔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담고 밤과 대추와 지전을 띄운 다음 상호수로 봉하여 천공동이를 만든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깨끗한 물 위에 올라가 고귀한 천신을 맞이하는 절개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만신은 물동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봉수를 줍니다. 박성바지에다 그릴 놓아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주는 우리 이렇게 정씨 대주는 내일 모레 토요일 날에 오냐들 자손 장남 자손 결혼 날짜 잡아놓고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았다마는 여기 아들도 골르다가 이제서 칠짝을 맺어가지고 그 짝을 맺을 때까지는 여기 정치가 엄청 빌어줬고 구이실령적에 엄청 빌어줬고 이래서 결국은 아주 그 며느리감이 아주 착하고 수분 며느리가 되게 내가 도와주려고. 근데 우리 대주는 욕심이 좀 많다마는 관제는 자관 모두 다 해결시켜줄게. 관제 해결시켜서 승사시켜줄 그게 걱정이지. 그거 내가 해결시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군거니? 천지신령, 천지신령. 천지신령이 오셔서 도와주고. 언냐? 이번엔 불사장삼을 벗은 정영도 선생님이 그 위에 붉은 너울을 쓰고 불사 호구를 놓는데요.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자손들이 건강하고 크게 잘 되기를 기원하는 천국맞이. 그리고 제자 따라 알아서 나눠주시오. 만신은 북한의 흥을 더욱 돋우고 신령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호가를 줍니다. 여기 카메라맨들 이런 저 아니 없죠. 이렇게 머리 뻥뻥해가지고 놀아줘. 저기까지 여자 여기 대감이 잠시만 놀고 있다 흥건해서 놀고 네. 왔다만 가요. 막 이렇게 5만원짜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까지 주실 줄도 몰랐는데 이게 원래 돈을 주시는 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운이야. 그게 봐, 운. 운을 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 신령님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고맙게 신령님을 갖다 맞아드린다는 그 의미에서 그 인간에서는 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신령에서는 그 운이라 그래. 재수 준다. 재수돈이다 그래. 이제 악사님들한테는 호가라 그러고. 천국맞이가 마무리되면 신을 모신 장영도 선생님의 제자들이 춤을 추며 몸조심을 놀아드립니다.
이제 상상거리라고도 하는 큰거리가 시작됩니다. 큰거리에서 모셔주는 수녀님은 역대 장군신들을 유지하여 대장님과 신장님 그리고 도당님 등인데요. 도당과 부근에서는 왼손에는 빨강, 노랑, 신석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월급을 듭니다. 거리수와 문서, 춤사위나 동작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옷을 제대로 되어 입히는 큰 무당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마당에는 소가 통째로 올라가 있고 만신은 그 앞에서 먼저 월도를 세워보며 균형을 잡치는데요. 이제 소로 사슬을 세울 차례. 크기가 어마어마한 소를 사슬에 세우기 위해서는 보통의 삼재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부땅의 모든 남자들을 달라붙어 끌어당기고 나서야 겨우 삼재창을 제대로 서는데요. 이 거대한 재물 앞에 선 정영도 선생님은 술잔을 사슬에 세 번 돌립니다. 사슬은 빨리 설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손을 떼자 도중에 쓰러지는 일 없이 소사슬이 모두 세워졌습니다. 소를 꿰고 서 있는 삼재창은 국어로 탁탁 쳐도 쓰러지지 않았는데요. 신령님들께서 아주 잘 가리셨나 봅니다. 됐어 이제. 이거 잡아오지.
갑자기로 신장이다. 절상 신장이야. 안 나오네. 왜 안 나오고? 또 신장이야. 좀 올려버리지 좀. 야, 또 이거다매 소장 신장 부분 신장이. 좋아, 부분 신장이. 허락을 신장 Thank you.
무당이 부채로 무언가 건네주는 신용을 하면 사람들은 치마폭을 벌려 그것을 받는 신용을 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재수를 긁어와서 넘겨준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복을 떠다 주고 도당상 앞에 앉아 작은 크기의 삼재창을 세웁니다.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 시로까지 얹은 삼재창은 흔들림 없이 섰는데요. 삶은 편의를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진적굿에 와준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영도 선생님. 수영님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몸 건강하게 자라는 뜻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상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장군님 거리인데 쉽게 말하면 장군, 세영 장군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고기수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수로고 고기를 육회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이제 그 장군님한테 바치는 거죠. 대안주로. 안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으로 된 걸로 창 모양으로 찌르시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까 이것도 그렇게 하셨고 돼지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잘 받으시면 아까 같이 큰 소도 딱 쓰고 안 받으시면 계속 쓰질 않아요.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7년미 받으시는 거, 잡수는 거. 7년미 잘 잡수고 잘 받으신다면 쓰고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부정에 타거나 그래서 자꾸 아무리도 쓰러져요. 가벼운 돼지 머리 하나도 심지어는 안 쓸 때가 있어요. 오늘 잘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소가 이렇게.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막 노셨잖아요. 이제 막.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그분은 이제 대감님이, 대감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나 자기가 사는 집에는 터에 대감이 다 계셔요. 네. 신이. 그래서 그 터대감님을 잘 놀려줘야 집안에 우환도 없고 막힌 재수도 열어주고. 쉽게 말하면 재수를 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분이에요, 대감님이. 네. 그분을 놀아드리는데 그분이 좀 짓궂고 놀기 좋아하시고 활량해요. 그래서 그분을 놀아드리면서 좋다고 들으시는 거고, 노는 거고. 아, 같이 그러면 여기서 노시는 그럼요. 그런... 그럼요. 아... 여기 산에도 대감이 계시니까, 여기 산에도 대감이 텃대감 주인이니까 이제 합의 받으시고 노시고 이제 여기도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우리 여기 오신 기사님들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이어지는 거리는 결산거리입니다. 결산거리는 한을 품고 죽어간 옛 왕조와 사신인들을 하시던 무관 신령들, 태국전사 신령들을 모시는 거리인데요. 여기서는 잡두거리라 하여 무당의 신의 위엄과 신비함을 보여주자 날이 선 잡두칼날 위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잡두는 칼인데요. 칼은 무사나 장군에게 있어 충성과 명예를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가정은 집안의 평온과 보훈을 돌기 위해 잡두를 타는 것이죠. 정영도 선생님이 잡두를 가지고 얼굴과 목을 대며 잡두를 어립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제 잡두대의 날이 고정되고 버선을 벗은 만수는 발을 정화수에 씻어낸 후 바로 잡두날 위로 올라섭니다. 날카로운 잡두날에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은 그 눈을 의심하게 하는데요. 잣두 위에 선 채로 만수는 마른 오징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담뱃값도 던져주는데요. 이를 여인들은 치마폭에 받습니다.
작두를 탄 무당이 주는 것을 받으면 나쁜 기운을 물리고 재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니야, 네. 척추장군 아니시냐? 예. 작두발상 아니시냐? 예. 우리 모두 여기 온 우리 기자들이 전학 없다고 작두장군이 하이 받고. 예. 작두발상의 탁두신자. 대신에 합의 받아. 네. 어허를 얻어. 아무쪼록 착두근령 내려주마. 네. 우악근령 내려주마. 네. 허나 표 하나가 도와주고 진적자를 하고 나서 3일 살에 자리다. 네. 고난 살에 자르고 나면 어허나 내가 통로 사방에 문 열어서 네. 어구 말이 그대 말이야. 예쁜 시켜주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친 받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작두를 타시는 게 어떤 의미예요? 모든 애군을. 애군은 물리치고 귀신도는 잡신도는 못된 귀신이 귀신이잖아. 잡신이고 그런 악기들은 칼하고 불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위협을 주고 이제 내쫓는 그런 역할이죠. 이제.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타시기 전에 막 이렇게 팔에도 하시고 혀로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작두를 무조건 올라가서 이 다리, 발이 발바닥이 푹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부정이 많이 꼈다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 돌아가신 데 갔다 왔다든지 그런 상문이 끼게 되면 아주 뭐 볼 것도 없이 아주 가라앉아요, 발이. 작두 안에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내가 쳐봤는데 여기 피가 터지면은 올라가지 말라는 신호고 작두 날에 피가 안 터지면 올라가도 뭐가 나 되는 그런 표적이야, 이게. 때려보니까 이렇게 자국만 나지 피는 터지지 않아서 내가 올라간 거지. 피 터지면 올라가면 안 돼. 오징어랑 담배랑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얘네 오징어랑 담배는 혹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잘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 신령님 모신 기자님들은 이 담배가 다 재수예요. 그 내가 어디 선생으로 나가도 내가 담배를 한 배도 담배를 줘요. 왜냐면 담배는 숫자가 많잖아, 한 가게. 네네. 그리고 숫자가 많은데다가 이렇게 불을 해서 피면은 연기가 이렇게 막 자욱하잖아. 그 때문에 구름과 같은, 그래서 구름담배라고 하는 구름과자 먹으라고 하는 게 그 소리야. 구름 같은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갖다 주는 거야. 응? 네. 뜻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다리가. 그렇지. 다 붙어 있잖아 또. 네. 다 찢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수를 많이 주신다는 그런 뜻이 표현이 되는 거지. 시간이 꽤 흐르고
어린이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치우 처장의 죽음을 그리고 조금이나마 혼객을 위로하기 위해 생긴 돗거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쟁터나 각종 사고로 피를 흘리고 험하게 죽은 조상들을 달리는 돗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탄 걸림에서 잘 받으시고 맨날도 홍물로 씌워서 받았지. 아, 이거 몇 살? 신경나게 아쉬움 없이 군웅을 풀어내면 사슬로 재물을 바쳐 신령님들이 잘 받으셨는지 확인합니다. 네, 이번 정성 받으셔서 이제다 웬 사슬로 받으셔서 첫번만 불러주시고 입소리와 구소를 막아가고 내다 턱을 물러가시고 안고 놀고 치고 노시던 손을 떼도 돼지 한 마리가 흔들림 없이 상제창에 꽂혀 서 있는데요. 신명에서 잘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네, 이렇게 번듯하게만 그저 쭉쭉 서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 터전마전에서 부자되고 장자되고 이게 말이야. 마지막으로 여러 곳의 신령님들에게 잔치가 끝났으니 잘 가시라고 하는 재단 교훈을 합니다. 홍철룩을 입고 가실 쓴 날씨니 산재기를 들고 의뢰를 진행하는데요. 정마지기 땅마지 정성에 온 옹기를 변해 가는 집을 밝혀서 우리 비자마 하나님 먹는 가슴에 소중한 편안해서 밭들어 도와주고 편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쭉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하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아, 저희는 그 저희 무형문화재 전현도 선생님의 전문생이고 함께 이제 오늘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저도 선생님하고 선생님 진력 공부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격식을 펼쳐서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우고 선생님한테 열심히 더 배우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가장 고생하신 선생님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공부가 너무 철저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주 건강하시고 진짜 백수를 하시고 해서 제자들의 진짜 기감이 되는 그런 선생님으로다가 뵙고 싶어요. 선생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욕심인가요? 그래도 선생님 건강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려고 얼마나 또 내면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남보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너무 좋았고 기뻤고 그냥 우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힘드시죠? 네, 조금 피곤해요. 네,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네, 진짜 정말 고생하셨는데 네. 잘 끝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시원섭섭해요? 어. 시원섭섭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실령님하고 좀 더 접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실령님이 좀 만족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야 뭐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실령님 만족감을 느끼셨을 테죠 뭐. 그런데 이제 실령님 보실 때 좀 수월하겠다 그럼 조금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뭐 서운하시면 없는 것 같아요. 내 지금 느낌상으로 봐서는. 뭐 아까 그 인소를 바칠 때 잘 받으셨다는 느낌을 내 받았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렇게 이 진적굿을 한번 하시면 준비 과정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적굿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령님의 우리가 밥을 먹고 사니까 실령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실령님한테 또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죠. 우리가 실령님이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이런 저렇게 행사를 하겠어요. 실령님 계시기 때문에 실령이 밥은 먹고 사이니까 실령한테 감사하는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구경 오신 분들도 많았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실령 오신 우리 전송 안에서 전설을 받고 있는 또 기자 내진 우리 저 신을 나한테 봐주신 딸 그 외에 이제 와서 우리 시험자 신도들 여러분들이 사물놀이 하신 분들 많이 도와줬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지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나중에서 와서 이렇게 수고들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분들 역시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죠. 뭐. 네,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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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한양 진적굿의 진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정영도 선생님의 굿판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신나고 또 풍성하고 선생님의 정성까지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굿판을 보고 나니까 선생님의 자리거지는 또 어떨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 자리거지도 저희가 담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혜리였습니다. 전통 예법을 제대로 살려 치러진 이번 진적굿. 완벽한 종합 예술을 보여주신 정영도 선생님의 다음 굿판이 기대됩니다.